12번째, 공통 모드를 구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드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재사용이 가능한 패키지로 제공하여 독립된 모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시스템에서 혹은 B라는 시스템 혹은 C라는 시스템에서 특정 모드를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모드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들을 말을 해요. 가령 우리 요즘에 사이트 가입을 할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도 가능하죠.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이디로 가입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들은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안한 거겠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의 모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공통 모드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통 모드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재사용이에요. 리유즈. 이 리유즈하는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개발 시간과 비용 절감, 그리고 최적화 작업.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그 모드를 내가 만드는 시스템에 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단에 보면 공통 모듈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통 모듈 종류를 한번 볼게요. 어느 때 사용 가능한지, 사용자 디렉토리 통합 인증할 때도 공통 모듈화를 할 수가 있고, 보안, 레포팅, 그다음에 협업, 사용자 지원,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연계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 또는 사용자 지원 혹은 디지털 자산 관리, 그리고 그 요소 기술이라고 해서 뭐 달력이라든지 뭐웹 에디터 이런 뭐 파일 업로드 이런 부분을 공통 모드화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면 CBD라는 개념이 있어요. Component Based Development. Component 기반의 개발 방법론. 이게 바로 그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 또는 상용 컴포넌트로 조합하여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혹은 모듈화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CBD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BD 방법론은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 하나의 모듈화를 통해서 개발한 개발 방법론입니다라는 개념적인 내용 정도만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모듈 응집도 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응집도는 절차도 모두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이렇게 순서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엔 무슨 시험이라고 했죠? 답 하나를 해야 돼요. 단답형 시험인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했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운원 시절 통순기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집도 그러면 운원 시절 통순기 이렇게 암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운원 시절 통순기
왜 이렇게 암기를 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응집도 관련해서는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결합도라는 게 있어요. 결합도는 뭐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또한 이 순서를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암기 방법은 자스, 제, 외, 공, 네로 암기를 해 주시면 돼요. 각각의 내용은 물론 아셔야 되겠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 녹아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기거화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화 될 법한 것들이 바로 응집도와 결합도, 응집도의 순서 혹은 결합도의 순서, 이 순서를 묻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응집도하고 결합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운운시설 통신기, 자스 제외 공내도 물론 아셔야 되겠고, 우연적, 논리적, 시간적, 결합, 절차적, 통신적, 순차적, 기능적 응집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료,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결합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통 모듈 테스트로 들어갈게요. 공통 모듈 테스트 케이스 구성이라고 해서 테스트 케이스는 뭐 식별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항목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 명세서, 출력 명세서, 환경 설정, 특수 절차 요구, 우종성 기술 등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필기를 이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 정도는 암기 혹은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필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 목록이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필기에서는. 물론 지금 필기를 거치고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는 뭐 식별자, 테스트 항목, 입력 명세서, 출력 명세서, 환경 설정, 특수 절차 요구, 우종성 기술 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저는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뭐 제어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실행, 평가, 완료 단계인데, 이거는 상식이죠, 우리. 제어, 분석, 구현, 평가, 완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알고 있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다. 결코 암기는 아니다. 하지만 눈에는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이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테스트 프로세스의 절차가 무엇인지 쓰세요. 제어 단계, 분석 설계 단계, 구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테스트 프로세스는 어떤 개념적인 면에서 한번 쭉 확인만 해주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번째 모듈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